안녕하세요. 인사이클 장희입니다. 오늘은 삼천리 자전거의 2020년형 3륜 전기 자전거 e로드스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안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품인데요. 현재 출시 예정은 2월 중순에서 하순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물을 아직 공급받지 못한 관계로 웹 카탈로그를 통해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장 신장은 150cm부터 175cm까지 가능합니다. 그 핸들과 안장 높이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키에 맞춰서 타시면 편안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예, 뭐 이런 세부 사항은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 자전거이고요. 컬러는 블랙으로 출시됐습니다. 그 2018년도와 2019년식은 브라운 컬러였는데 2020년식은 블랙 컬러로 변경되었습니다. 배터리도 하얀색에서 블랙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 세미나장에서 실물을 봤는데 굉장히 세련된 브라운보다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블랙 컬러 마음에 듭니다. 그 주행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주행이 됩니다. 잘 알고 있는 파스 방식 그리고 스로틀 방식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파스 방식은요, 그 페달링을 하면 모터가 그 페달링을 인식을 해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뭐 주행을 할때 느낌은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고요. 그 스로틀 방식은 레버를 조작해서 주행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그냥 오토바이 같은 그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자전거 저 정도로는 주행할 수가 없고요. 최고 속도는 24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전기가 카트가 되고요.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면허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주행 거리는 그 파스 어시스트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기준했을 때 최대 75km 주행 가능하고요. 스로틀은 최대 45km 주행 가능합니다. 라이더의 몸무게는요, 75kg을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평지를 달렸을 때 기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좀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시거나 그리고 또 언덕 구간이 많은 곳을 주행할 때는 요거보다는 좀 못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고 속도 20km, 예, 스로틀일 때 20km고 파스로 했을 때는 2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덕을 오를 수 있는 그 능력을 등판력, 뭐 등판 각도라 그러는데 그 스로틀로 했을 때는 7도의 등판 각도를 주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스로 운행했을 때는 12%의 경사 구간도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 서울에 이제 북악 스카이웨이라는 그 언덕이 있는데요. 그 언덕길이 있는데 평균 5%의 등판각 그 경사도를 가지고 있고요. 최고 경사도 경사 구간은 10% 경사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대 12%라는 거는 파스 방식으로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파스 방식으로 하면 그휠 스스로가 돌고 또 사람의 그 인력, 사람의 페달질도 뒷바퀴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12% 정도의 경사도는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서울에 어지간한 계획된 도로는 아주 산동네 뭐 이런 비탈길 아니면 다 주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웬만한 데는 다 다닐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도보 지원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 자전거를 하차해서 끌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육교나 횡단보도, 뭐 인도 아니면 뭐 시장 뭐 이런 시장통 같은데 뭐 그때 이제 사람이 온전히 끌면 힘이 드니까 그 디스플레이에 보면 요 마이너스 버튼이 있어요. 요걸 2초간 누르면 도보의 속도, 예, 시속 4km 미터의 속도로 자전거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요거 굉장히 좋은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 요런 거는 이제 그 저희 같은 이제 대리점에서 운영하면서 판매하면서 또 느꼈던 또 어떤 손님들한테 받은 그 피드백을 본사에 전달해서 반영된 기능인데 이런 건 아주 잘 개선된 사항입니다. 도보 지원 기능. 요런 이제 자세한 요런 또 재원은요. 요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터는 바팡웨이라고 하는 글로벌 브랜드 회사의 모터, 휠 구동 모터가 앞바퀴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350와트 출력에 뭐그 토큐 회전력은
45 뉴턴미터의 파워를 냅니다. 그 145만 원이라고 하는 이 전기 자전거, 완성차 전기 자전거, 그것도 3륜 전기 자전거가 이 정도의 모터랑 그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겁니다. 참고로 그 프리미엄 브랜드 시마노 제품이나 보쉬 제품 같은 경우는 못해도 300만 원다 이상이거든요. 뭐 비싼 거 1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참고로 시마노의 6100이라고 하는 그 스텝스 그 전동 드라이브 키트가 있어요. 그게 파워가 그 토큐 값이 50 뉴턴미터입니다. 50. 근데 저희 거는 이제 45 뉴턴미터니까 약한 5뉴턴미터가 빠지잖아요. 근데 가격이 반값이에요. 예. 소위 말해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월등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만 300만 원씩 하면 그렇게 썩 내키진 않잖아요. 사실 분들 많지 않잖아요. 예. 근데 가격 대비해서 성능은 뭐 준수하다. 예. 준수하다. 45 뉴턴미터면 시마노의 스텝스 6100에 비해서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예.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가격 대비 성능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터리는 삼성, 우리나라 삼성 그 셀을 쓰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1A 용량이고요. 예. 뭐이 정도면 충분한 용량이고요. 그리고 전에는 없던 디스플레이가 장착됐습니다. 요 디스플레이는 뭐 배터리 잔량, 현재 속도, 뭐 파스 단계, 그리고 뭐 여행한 거리, 또 야간에 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백라이트 기능이 있어서 여기 파랗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추가된 그 부품이고요. 여기 아까 말한 도보 지원 기능, 요 마이너스 버튼을 2초간 누르면 도보 지원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이제 알루미늄 재질이 아니고 이제 스틸로 되어 있어요. 쇠로. 요거는 이제 제작 단가도 좀 감안한 사항이고, 또 스틸이라 그래도 요즘에 잘 나옵니다. 뭐 프라이머리 처리 기본으로 잘돼 있기 때문에 뭐 어지간하면 녹안 나고요. 또 장점이라고 하면, 스틸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 부피 대비, 뭐그 부피 대비해서 굉장히 강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얇게 파이프를 튜빙을 뽑아도 강하기 때문에 뭐 디자인적인 그 장점도 있습니다. 예, 스틸 프레임이지만 나쁘지 않은 스틸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시마노의 그 레버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시프트 변속 레버가 달려 있고요. 그 내장 3단 변속 시스템입니다. 시마노는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그 자전거 부품 전문 회사로서 뭐 좋은 부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웹 카탈로그를 통해서 이 로드스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추후 그 2월 중순에서 하순 그 사이에 실물 제품이 입고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그 실물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찍어드리겠습니다. 그 전기 자전거 사실 저희가 판매하면서 느낀 점은요, 그 반신반의 하다가 이제 입문들을 하시는데 그 사용 만족도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는 훨씬 높습니다. 다들 아 진작 탈 걸, 진작 요거 출퇴근용으로 쓸걸뭐뭐 아니면 배달용으로 쓸걸 아니면 부모님 직접 해드릴 걸, 빨리 좀 사드릴 걸뭐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뭐 시대적 흐름도 그 각종 어떤 그런 모빌리티들이 다 전기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기능도 점점 좋아지면서 가격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 좋은 물건 빨리 사셔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제품입니다. 이상 2020년 이 로드스타에 대한 그웹 카탈로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실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